자, 미아쌤, 오늘 또 만났어요. 이게 이제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책임감이 더 많아져요. 왜냐면, 우리 미아쌤이 그래도 이제 댄스포츠를 하신 지 경력도 좀 오래도 되셨는데, 이게 5종목마다 기본을 가리킨다는 게, 이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미아쌤이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돼요. 빨리빨리 안 변해져가지고. 그게 빨리빨리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내가 이해가 되고, 그거를 내가 토대를 해서 조금 습득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때보다도 이제 미아쌤이 내 거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어떤 영양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시간에 네 가지 피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도 이해를 하셨고, 힙도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삼바도 요네 가지 피겨를 가지고 이제 손동작하고 같이, 같이 하시면, 어우러지시면 아마 솔로 댄스를 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솔로 댄스를 하면서 내 만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손동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그 룸바나 차차 시간에 제가 손동작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손가락은 어떻게, 손목은 어떻게, 또팔 부분. 자, 근데 이제 이 삼바를 들어가면 삼바에서의 뭔가 또 따로 있는 손동작은 없어요. 다 룸바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룸바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피스크를 할 때는 사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한손한손 우리가 바꿔주는 거 했었죠. 이렇게 룸바에서. 그죠? 이렇게 사이드로 팔꿈치 먼저 올라가서 펴주고, 팔꿈치를 먼저 올려서 펴주는. 자, 이렇게 사이드 라인으로 하나씩 바꿔주는 걸 했다면, 쌈바옷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손씩 한 손씩 바꿔주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룸바 시간에 워킹할 때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바꿔주듯이, 쌈바도 앞으로 가는 프로메나드 스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용을 할 텐데, 뭐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가슴에서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앞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에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표현을, 그렇죠. 왜냐면 앞으로 함축하는 거라서 얘는 펠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펠비스를 이용할 때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동작도 이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매치도 하고, 보타포고 같은 거는 사면에서 나가는 스텝이기 때문에 얘는 좀 펼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는 뉴욕 라인으로, 또 밑에서 뉴욕 라인, 또 밑에서 뉴욕 라인, 또 밑에서 뉴욕 라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치는 라인인 거죠. 대각선. 네네네. 그 다음 이제 볼타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롭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그 다음 볼타를 그냥 정상 볼타를 할 때는 조금 빠르니까, 요것도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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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피듯이 가는 동작으로. 네, 얘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서서히 가서 서서히 서서히 펴주는 동작으로 가고, 다시 또 왼쪽 볼타면 왼쪽에서 서서히 서서히 펴주는 요 볼타 액션.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선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펼치는 동작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는 것보단 이렇게 펼치는 게더 이쁘죠. 그래서 손을 안으로 감아서. 그쵸? 이럴 때 이제 우리 손목 동작. 그죠?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는 동작. 그렇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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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다시 손목을 돌려서. 그렇죠? 다시 가고, 가고,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발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매치되는 부분들은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자, 이제 휘스크를 하실 때, 우리가 옆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로테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로테이션을 하고 다시 앞으로. 그죠? 다시 로테이션을 해서 다시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자, 보세요. 로테이션이니까 살짝 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팔꿈치가 먼저.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는 똑바로. 팔 동작이 다르죠? 잘 보시면 다시. 얘는 팔꿈치가 먼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팔꿈치가 먼저 가서 폈다가
다시 바꿔주고, 다시 보세요. 여기서도 팔꿈치가 먼저 갔다가 다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도 팔꿈치가 먼저. 보세요.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 피시는 게 아니라 하나, 아,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돌리고 아 제자리. 그렇죠. 다시 또 팔꿈치 하나, 아, 둘. 그렇죠. 다시 팔꿈치 하나, 아, 둘. 다시 팔꿈치 하나, 아, 둘. 그렇죠. 그래서 바꿔주더라도 원, 투가 아니라 원, 아, 투. 다시 쓰리, 아, 포.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엔 펴주고 처음만 팔꿈치가 가는 동작.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힙에서 팔을 이렇게 보내주는 느낌. 힙에서 팔을 보내주는 느낌. 그러네요. 그렇죠. 힙에서 팔을 보내. 이러면 롤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힙에서 팔을 보내주고 아, 투. 다시 또 힙에서. 힙에서 보내주고 아, 투. 그렇죠. 근데 여기는 팔을 펴주고 계셔야 돼.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룸바도 맨 마지막엔 포, 원. 항상 이 팔은 나를 지탱을 해주셔야 되거든. 근데 끝났다고 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앤 팔꿈치. 팔꿈치. 힙에서 보내주고 아, 펴주시고. 다시 팔꿈치로 펴주시고. 아, 진짜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갔잖아요. 펴주고 난 다음에 내려와야지. 아, 투.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가서 내려왔다가 바꿔주고. 다시 팔꿈치가 가서 내려왔다가 바꿔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팔은 내가 힙과 다 마무리를 하셨을 때에 직선 라인을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려줄 땐 돌려주고 직선 라인 할 땐 펴주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에나 원 앤 아 투 쓰리 앤 아 포 또 파이브에. 그렇죠. 항상 팔꿈치. 그렇죠. 이때는 이 손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한쪽 가서 아, 투. 또 여기 놔두고. 예, 예, 예. 또 얘가 가면서 펴주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난해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원나 투 계속 돌리시는 분만 이렇게. 그럼 춤이 되게 안 보여. 오히려 더 난해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을 보여주는 거는 우아함이 있거든요. 예. 이 우아함으로 가야죠. 저도 공식이 지금 생겼어요.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는 팔꿈치. 네, 맞아요, 맞아요. 앞뒤 스윙할 때는 또 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잡아줘야 되니까, 끝나면. 예. 그래서 항상 끝점에서는 마무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펴줘서 이 손에 대한 거를 보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끝났다고 내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쌈바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는 프로메나드나 사이드나 다 우리는 앞쪽으로 가는 스텝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항상 똑같이 원앤 똑같이 우리가 한 손을 바꿔주는 거를 해요. 그 다음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아 하나씩 바꿔주세요. 원앤 아 투. 다시 바꿔주고 원앤 아 투. 다시 바꿔주고 원앤 아 투.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바꿔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번은 가슴에서 할 수도 있고 한 번은 그냥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내려오시죠. 하나. 예, 내려오셨잖아요. 아, 투. 자, 두 번째는 아, 가슴. 아, 투. 다시 한 번째는 내려주고, 내려주고, 예. 아, 투. 아, 가슴. 아, 투. 왜냐면 오른손 쪽으로 가슴으로 더 닿는 게, 네, 그죠. 이게 자기 표현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가 조금 더 앞을 가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손보다는 오른손에서 좀 더 내 몸을 흡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른손으로 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양손 다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오른손으로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하실 때에서 편하지 않을까.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And a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발과 힙과 또 팔, 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서 느낌으로 가시는 네, 것이 네. 자기 표현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쌈바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스텝이니까 손을 바꿔주는데 한 손은 내리고 한 손은 가슴, 다시 또 한 손은 내려서 다시 한 손은 가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주는 게 변화가 있죠. 예, 예. 네, 예. 원, 아, 투. 원, 아, 투,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손연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을 갖고 연습을 해도, 아니, 이렇게 뭐, 상체는 프리하다고 하는데, 너무 프리하게 그냥 안 어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있죠. 네. 내가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관중들이 나를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야 될까? 일단은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각 개인의 성격도 있고 또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아.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기본인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기본은 네. 좀 어느 정도 연습을 알고는 계셔야죠.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네. 거기에서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학원에는 이런 거울들이 있잖아요. 네. 그 거울을 보시면서 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자꾸 뭔가를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손동작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걸 하라 그러면은 다 부끄러워해. 근데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뻔뻔히 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있어요. 거울에서 비친 내 모습이 이쁘잖아요. 그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저 거울하고가 친구가 돼야 돼. 네네네네. 그래서 이 손동작은 특히 저 거울을 보시고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타포고 같은 경우는 사면에서 사면이니까 얘는 사면? 약간 진취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취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프라우드한 게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네, 나가는 스텝이에요. 네. 뭔가 내가 앞으로 차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하에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 드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위로 드는 스텝.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들고 다시 올라가면 들고 올라가면 들고 올라가면 들고. 아~ 그래서 조금 진취적으로 보이자 이거지. 아~ 예, 예.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 아 투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원 아 투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원 아 투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 동작은 앞으로 줄 수도 있고 내가 한 손만 보낼 수도 있고. 미아 쌤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뭐 기본으로 이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은 이렇게 사선 쪽으로 가는 건 배우셨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내가 안에서 끌어올려서 한 손은 앞으로 한 손은 바깥쪽으로 다시 원을 그려서 다시 발을 모았잖아요. 이 왼손은 올라가고 오른손은 앞으로 반대죠. 다시 오른손 올라가고 왼손은 앞으로 다시 안으로 바깥으로 그죠? 안으로 바깥쪽으로 다시 안으로 바깥쪽으로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면 손목을 많이 돌리셔야 돼. 이제 얘는 왜냐면 얘가 하이 레벨업이거든요. 그러면 하이 포지션에서는 손가락이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다시 안에서 손목 보세요. 손목에서 손가락들이 다 돌아가요. 그렇죠? 다시 안에서 손목에서 손가락 다 사용하죠. 안으로 손목에서 손가락 그렇죠. 또 안에서 손목에서 손가락. 그래서 one and a two, three and a four, five and a six,
seven and a a.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 쭉쭉 뻗는 스텝이에요. 자, 요런 게 하나가 있고, 한 손을 내가 감는 게 있죠. 예. 왜냐면 이거는 힙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더 감으면 힙이 더 업이 되죠. 네. 또 안쪽으로 이렇게 감으면 힙이 업이 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감는 스텝도 있어요. 얘는 one and up two and three and up four, five and a six, seven and a eight. 그렇죠. 그래서 얘는 힙을 더 강조하는 거, 그죠? 안에서.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펼쳐보는 걸로 했다가 두 번째는 감아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시작. And one and a two, a three and a four, a five and a six, a seven and a eight.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펼쳤다가 그 다음엔 감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연습하더라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타죠. 볼타는 제가 드랍 볼타라는 게 있었어요. 서서히 하는 볼타, 서서히 하는 볼타. 그 다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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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속도가 뭐죠? 속도라는 거는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제어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드롭 볼타예요. 드롭 볼타는 내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속도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아까 손을 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팔꿈치에서 서서히 스트레칭, 가슴을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깨. 다시 밑으로. 밑으로. 그 다음 팔꿈치, 가슴, 스트레칭, 그 다음 어깨.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밑으로. 밑에서. 팔꿈치, 가슴, 어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어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드롭 볼타는 보세요. 드롭 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네. 처음에는 떨어지는 스텝이잖아요. 그럴 때는 손을 밑으로 같이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And one, two, a three, four, a five, a six. 아, seven and eight. 그렇죠. 제가 지금 장소. 아, one, two, 아, three, four, 아, five, 아, six, 아, seven and eight. 아, one, two, 아, three, four, 아, five, 아, six, 아, seven and eight. 자, 두 번째는 제가 뚝 떨어뜨리질 않았죠. 처음에는 one, two, a three, four. 두 번째는 one, two, a three, four, a five, a six, a seven, and e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변화를 주냐면 같은 거를 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거를 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one, two, a three, four. 두 번째는 one, two, a three, four. 자, 근데 이제 손을 잘 보시면 다를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down, 그다음 앞으로 다르죠. 다운을 할 때라도 down. 밑으로, 그다음 네. 앞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을 할 때도 두 번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으로 쭉 떨어뜨리고 다시 두 번째는 앞으로. 그렇죠. 그 다음은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서 어깨 한번 내리시고 다시 뚝 떨어지고. 자, 요번엔 잘 보세요. 요번엔 부드럽게 아, 5, 아, 6, 아, 7, and 8.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롭도 다르지만 그 다음 연결하는 것도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두 번째는 부드럽게. 그래서 강하고 부드럽고 손도 떨어뜨리느냐 앞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연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아 쌤 잘 봐요. 떨어뜨리고, 앞으로 숏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떨어뜨리고, 그 다음 부드럽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자기의 느낌을 좀 살리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이 나온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있죠.
그죠? 그게 미묘하게 네. 뭐 떨어뜨리고 앞으로 부드럽게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라는 게 그렇죠. 참. 그래서 이 손동작은 제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배우시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안 하면은 안 쓰게 돼요. 참 그 신기하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돌려요. 그렇죠. 근데 그건 보기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많이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네네. 스토리를 다 공부를 해. 네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 해본 건데 자꾸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해보고 내가 조금 뭔가가 쑥스럽고 이러다 보면. 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손을 못 움직이세요. 그게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못해도 좋고, 한숨만 해도 좋으니 자꾸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다 손을 한번 놀려보는 거야. 네네네네네, 되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네네. 발단으로 손만 하면 그게 좀, 그건 좀 부정이고요. 발이 되신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일단은 우선이죠. 왜냐면 다니는 거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우선, 발만 하셔도 안 되고, 바란스 있게 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일단은 다리가 먼저 운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으면 이제 손동작에 신경을 쓰이게 되죠. 다음 단계로 그렇죠. 다음 단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미아쌤하고도 항상 처음에 하는 게 기본 스텝에 대한 일단 하체 운동부터 제가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손동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의 손동작을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위스크, 그 다음에 삼바워, 보타포고, 볼타 요 네 가지를 이으면서 하면 이게 이제 개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음악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네. 네.